몇 주 뒤. 여보! 여보! 내가 미안해. 어? 검사 진행아. 이제 와서. 여보. 내 놓으라고. 아니나 다를까 남편의 딸이 맞았습니다. 이제 속이 좀 후련해? 아니 그런 거 아니야. 어? 아 엄마도 신발이 많이 떨어졌나 봐. 난 더 이상 당신이랑 할 일이 없어. 아 여보,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. 어? 한 번만 용서해 줘. 잘못? 내가 당신을 어떻게 용서할까? 내 딸은 왜? 남의 자식 취급받았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? 너 나 없으면은 어떻게 먹고 살려 그래? 너 일도 그만뒀잖아. 나 일 그만 안 뒀어. 육아휴직 쓴 거야. 그리고 당신 몰래 들어놓은 적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뭐? 적금을 넣었다고? 그래. 당신이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 줬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. 아니다. 오히려 꼬박꼬박 안 갖다 줘서 더 좋은 건가? 나 절대 이혼 못해. 나 절대 이혼 못한다고!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친자 확인을 요구했습니다. 확인해보니 남편의 딸이 맞았고요. 저와 제 딸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. 저 사람이랑 이혼할 수 있는 거죠? 이혼과 함께 적금도 재산 분할해야 할까요? 네, 무당인 어머니 말만 믿고 친자 확인까지 한 남편, 아내 입장에서 너무나 억울할 것 같은데 네. 이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한가요? 이혼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오, 네. 지금 사연을 보면 근거 없이 아내를 의심하고 그렇죠. 또 강요하다시피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하면서 아내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입었을 것 같은데요. 이 경우에는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부당한 대우가 있고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 해서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이런 경우에도 재산 분할이 궁금해요. 아까 같이 든 적금도 있었고요. 또 아내가 위자료 청구도 할 텐데 이런 경우에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? 보통 혼인의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다 해서 지급하는 것 위자료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을 해야겠죠. 네. 하지만 이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좀 다르게 봐야 하는데요. 이 적금의 경우에는 부부가 혼인 생활 중에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봐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것이고 다만 이 재산을 공동으로 형성하는데 누구의 기여가 더 컸느냐 요 점을 심사해서 분할 비율을 정해서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내분이 온전히 다 가져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